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자동차를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이 엄청나게 차가 더러워진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차 관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계속 올겨울은 유독 춥기도 하고 좀 변덕스럽게 영상 10도도 찍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눈도 비도 아니고 또 내리고 하면서 올겨울은 참 자동차 관리하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또 약간 영상의 온도여도 약간 진눈길이 같은 것만 내린다 해도 도로에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놓다 보니까 염화칼슘들이 자동차에 달라붙고 또그 염화칼슘들이 얼룩을 남기고 하면서 자동차들이 더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눈이 쌓여 있다가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도로에는 더러운 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들이 앞 차에서도 튀고 옆 차에서도 튀고 내 바퀴에서도 튀고 하면서 자동차의 오염물들이 많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얼룩은 왜 생기는지, 이 얼룩을 어떻게 지우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거는 꼭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차에 얼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반인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첫 번째로 물때입니다. 비가 내려도 그렇고 세차를 끝나고 드라이를 안 해도 그렇고 도장면 위에 물이 앉아 있고 해를 받으면 그대로 그냥 물대로 남습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거뭇거뭇한 타르들이 달라붙습니다. 이 점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름에는 이제 벌레 똥이나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 핏자국들이나 벌레 시체들이 늘러붙은 그 벌레 얼룩도 남고요. 그 다음 새똥은 뭐 당연하고 한번 새똥을 맞은 다음에 해로 굳기 시작하면요. 그 새똥은 파고들어서 얼룩으로 변합니다. 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름들을 자동차에 맞아요. 바닥에 튄 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기 중에 떠다니는 그 기름도 마찬가지고, 이 기름과 왁스와 물이 섞이면서 얼룩을 남기기도 하고요. 용품에서 얼룩도 남습니다. 뭐 프리워시도 남을 수도 있고, 뭐 카샴푸를 사용하다가 굳게 만들어서 얼룩이 남을 수도 있고, 뭐 유막 제거제를 잘안 헹궈줘서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리막 코팅 같이 이제 무거운 코팅제들, 이제 지속력이 긴 코팅제들을 발랐다가 시공을 잘못해서 얼룩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1번 왁스를 처음 사서 자동차를 막 관리해주고 있는데 500ml 다쓸 때까지 그거 하나로만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로만 관리를 해줘도 미네랄 때문에 왁스랑 같이 섞여서 도장면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스노우폼이나 카샴푸를 잘못 헹궈서 그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왁스랑 섞여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1번 왁스와 2번 왁스의 서로 궁합이 잘안 맞는데 1번 왁스를 밑에다 깔고 2번 왁스를 발라서 서로 섞이면서 경화가 안 되면서 이제 거뭇거뭇 못한 얼룩들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정도 경화를 시켜야 되는 12시간이나 24시간 정도 경화를 시켜야 되는 무락스를 바르고 뭔가 좀더 욕심이 나서 그 위에 뭔가 레이어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떠한 QD 왁스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더 레이어링 할때 그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는 아니지만 뭐 카티바 같은 경우에는 웨닥스를 바르고서 광부스터를 발라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 궁합을 잘 맞춰 놓은 것들끼리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로 제조사가 다르거나 서로 이제 그 무락스의 무게감이 서로 다른 경우들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왁스끼리는 이런 얼룩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차를 정말 잘해주고 무락스도 새알람 영상 보고 잘 발라줬는데 왜 이렇게 색감이 자꾸 탁해지지 하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한 번에 지울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인트 클렌저예요. 이름 말 그대로 도장면 페인트 클렌저.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아직도 좀 다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도 촬영하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컴파운드로 지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도장면을 갈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반인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대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있는 아이템으로 사용하지 마셔라.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세차 지식이 굉장히 좀 높거나 컴파운드를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들, 폴리싱 영역까지 가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이게 손으로 해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페인트 클렌저가 저는 100번 맞다고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페인트 클렌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식 페클, 하나는 습식 페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식은 물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고 습식은 물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두 가지 원리가 조금씩 달라요. 도장면을 클렌징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약간 둘이 형제 느낌입니다. 같은 피를 가졌는데 약간 성질이 달라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를 처음 접하시려는 분들은 페인트 클렌저를 구매하려고 봤는데 건식이랑 습식이 있어. 뭐가 다르대 하면서 여기서
문턱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세차로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을 더 깔끔히 지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오늘은 그 건식과 습식팩크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 페인트 클렌저를 돌리면 바로 저런 화면으로 변합니다. 이게 내 차를 계속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내 도장면색이 그냥 옛날 같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냥 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지내다가 막상 이 페인트 클렌저를 돌려보면 저런 느낌으로 변합니다. 생각보다 신세계를 느껴요. 그래서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자동차에 맞을 수 있는 모든 오염물들을 페인트 클렌저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을 많이 잃어버린 차량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한 번씩 벗겨내주고 코팅제를 올리면 신차 그 이상의 광이 나오는 거죠. 도장면에 있는 얼룩들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깨끗한 도장면에 코팅층을 올려주기 때문에 더 안착도 잘 됩니다. 더 지속력도 길단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 저 페인트 클렌저를 주기적으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자꾸 얼룩이 생기고 거뭇거뭇해지고 그 오염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맨 먼저 건식 페인트 클렌저의 준비물은 일단 건식 페인트 클렌저, 그 다음 저렇게 부드러운 테리어풀, 그 다음 타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원 정도 크기 사이즈로 테리어풀에 짜주신 다음에 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도장면이 예민하다 보니까 힘으로 뻑뻑 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면서 반복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잔여물들을 타월로 걷어주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이걸 차 전체에 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얼룩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벅벅 문대면 당연히 소홀이 날 텐데 이게 나도 모르게 힌조도를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저 건식팩크 안에는 약간 윤활제가 들어가 있어요. 도장면이랑 마찰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윤활제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도장면을 만들 수 있게끔 윤활제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차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드라잉까지 끝낸 다음에요. 내 도장면 위에 무슨 흙 같은 막 알갱이들이 막 앉아있는데 세차를 안 해서 더러운데 저런 어플 갖다 같이 문지르고 있으면은 도장면 그냥 개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예요. 일단은 습식 피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테리어풀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타월이 필요 없어요. 우선은 세차를 깔끔히 해주시고 일단 물로 카샴푸까지 다 헹궈내 주신 다음에 그럼 도장면 위에 물이 남아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식이에요. 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아까 건식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과 마찰을 좀 줄이려고 윤활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안전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부드럽게 움직일 테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피부로 따지면 그냥 지금 맨손과 맨얼굴을 문지르면 이 상태 그대로 마찰이 일어날 거잖아요. 뭔가 피부 상하겠죠? 뭐 있죠? 이게 좀 뭔가 그 윤활력 있는 뭔가로 내 볼을 만지는 것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습식팩클 같은 경우에 똑같이 테리어풀이 500원 정도 크기로 짜주셔도 되고 이제 보통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차 전체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도장면에 저렇게 직접적으로 뿌려놓고 조금씩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방법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해주든 별표를 그리면서 해주든 때를 벗겨주는 겁니다. 살살 때 벗기는 거죠. 애기들 때 벗겨주는 느낌? 어른처럼 막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 애기들은 살살 밀잖아요. 살살 아빠들이 좀 살살 밀어주시잖아요. 자, 그런 느낌. 자,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돌리면 잔여물들이 지금 영상처럼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고압수로 헹궈주면 끝납니다. 아까는 타월로 걷어내줬지만 저렇게 때를 밀어주고 나면은 이제 잔여물들이 남아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들이 좀 도장면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고압수로만 헹궈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클렌징하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물이 이식됐으냐 없앴으냐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건식 페인트 클렌저든 습식 페인트 클렌저든 사용만 해주시면 도장면은 일단 깨끗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서 안 없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꾸 비를 맞고 해를 맞고 자동차 주행을 하고 또 열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 그 얼룩들이 도장면 사이로 파고듭니다. 그때는 이제 페인트층 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미 파고든 건 이제 폴리싱으로 지워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생기자마자 웬만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얼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는 이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이 방법대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건식과 습식의 확실한 차이가 나와줍니다. 왜 이걸 나눠서 사용을 하는지. 자,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고압수를 마지막으로 헹궈주고 나면 도장면이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물기를 완전히 머금고 있어요. 저 상태를 탈지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팅층이 아예 없이 사람으로 따지면 쌩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로션조차 안 바른 거예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의 특징은 케미컬 안에 화학 성분이 그 얼룩들을 녹여줍니다. 물때도 녹여주고 뭐 핏자국도 녹여주고요.
또 왁스도 마찬가지로 날려내 줍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리무버 같은 거죠. 화장 지울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대고 있으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습식 페인트 클렌저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저 드라잉을 좀 조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뻣뻣한 상태, 우리가 겨울에 샤워를 하고 세수 뽀득뽀득하게 하고서 딱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좀 거친 타월로 문지르면 아주 박살 날 거예요, 피부. 그런 것처럼 도장면도 마찬가지라 아주 건조한 상태가 돼요. 뻣뻣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잉을 좀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렇게 톡톡톡 쳐서 물기를 없애줘도 좋고요. 습식 패클로 인해서 도장면에 있는 모든 코팅과 얼룩을 다 없앴으니 새로운 코팅제를 올리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나오겠죠. 특히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 도장면과 직접 맞닿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무락스도 썼고 뭐 습식 코팅제도 써봤고 고치약수도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 유리막을 올리면은 밑에 있는 왁스들 때문에 유리막이 도장면이랑 안착을 못해요. 이해가시죠? 유리막 코팅제나 세라믹 코팅제 이제 1년 이상 6개월 이상 가는 그런 코팅제들은 도장면과 직접적으로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면에 아무것도 없이 클렌징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뭘 올리면 좋을까요? 고치약수, 뭐 무락스 혹은 QD 아니면 유리막. 이때 유리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력이 긴 걸 올려주는 거예요. 6개월 갑니다 혹은 두 달 갑니다 1년 이상 갑니다 이런 코팅제들이요. 그래서 맨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주고 뭐 한 1, 2주 뒤에 세차할 때 이제 무락스 하나로만 유리막 관리제 같은 그런 아이템들로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정말 오랫동안 코팅층이 안 깨지고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코팅제를 올리기 전에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건식처럼 뭔가 번거로운 작업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습식패크를 잘 돌려놨는데 굳이 유리막을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클렌징 기능은 끝났잖아요. 그 다음 고치약수 올리셔도 됩니다. 무락스를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있잖아요. 뭐 형 저 지금 뭐 카티바를 새로 샀는데 기존에 어떤 무락스를 쓰고 있었어요. 이걸 탈취한 다음에 쓰면 좋아요? 라는 질문 나올 때 당연히 탈취하고 쓰면 이 본연의 코팅제만 도장면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코팅제의 제 본연의 맛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요즘 무락스들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가는 것들이 많아요. 코팅제가 그만큼 무겁고 오래가고 퍼포먼스도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코팅제를 샀을 때는 일단 탈취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식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리막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저 유분기가 꼭 나쁜 유분기는 아니에요. 왁스랑 조합이 잘 되는 그러한 유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뭐 카나우바 왁스나 아니면 뭐 고체 왁스 아니면 일반 QD 세정력이 살짝 있는 그런 것도 좋고요. 뭐 한 지속력이 2주에서 4주 정도 되고 뿌리고 닦았을 때 정말 물처럼 날아가는 정말 가벼운 그런 무락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하고는 건식팩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히려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 같이 지속력이 긴 코팅제들은 유분기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도장면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건식패클 위에 올리면 지속력이 엄청 짧아집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지속력이 일단 낮아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건식패클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막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서 유분기가 남아있죠. 그때 탈취제라는 걸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알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콜로 유분기가 남았으니 그 유분기를 싹 없애주고 유리막 코팅 올리면 됩니다. 건식으로 가도 습식으로 가도 유리막을 올릴 수 있는 건 똑같다. 근데 건식 패크를 돌리고 나면 한 번 더 작업이 남는다는 거죠. 탈취 작업이란 게. 그리고 건식 패클의 좀 장점이라고 보면 일단은 당장 꺼내서 바로 어딘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물 없이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주차를 했는데 똥을 맞았어요. 근데 똥은 어떻게 걷어냈는데 얼룩이 막 나물라 그리고 해가 뜨거워 여름이라. 그 상태에 바로 지우고 없애주면 된다. 그리고 습식 페인트 클렌저보다는 사실 건식 페인트 클렌저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예를 들면 깊게 상처가 난 거는 컴파운드로도 못 지우지만 이렇게 얇게 그냥 묻어있는 이 정도는 건식으로도 충분히 날아갑니다. 습식으로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잘 안 지워진다고 그걸 빡빡 문지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지워지면 한 번 더 뿌리고 다시 해보고 다 뿌리고 다시 해보고 하다 보면 없어지거든요. 페인트 클렌저로 너무 뭔가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식, 습식 좀 주의사항 말씀해드리자면 테이어풀 저기에 뭔가 이물질들이 껴있으면 안 되겠죠. 클렌징하는 작업 중에 나도 모르게 도장면에 붙어있던 것들이 테이어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대로 돌리는 순간 스월도 만들고 클렌징도 하는 겁니다. 자주자주 확인해주면서 뭔가 이물질이 없겠지 하고서 뭐 에어로 불어줘도 되고 아니면 반대면을 사용해주셔도 되고 뭔가 이물질이 안 끼기 조심하셔라. 그리고 습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는 저 드라잉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도장면이 뻣뻣한 상태다 보니 이렇게 던지고 끌어당기는 드라잉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장면을 최대한 그냥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말려줘도 말려지거든요. 충분히 타월이 흡수하고
그렇게 아무튼 타월질 조심하셔라. 그리고 두 가지 다 열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맞고 있거나 하면은 두개다 얼룩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룩을 지우려고 이 작업을 하는데 그게 또 얼룩으로 남아서 그걸 다시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지만요. 사실 습식패클 같은 경우에는 카샴푸 끝나고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샴푸 물을 그대로 내비뒀다가 혹시 얼룩 나오면 다시 그 카샴푸 물로 한번 지워주고 거스 뿌리면 없어집니다. 건식패클도 있는 곳 그대로 다시 건식패클 살짝 묻혀주고 문질러주면 사라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게 문지르지 마라. 얼룩 조심해라.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이해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설명 더하기 자료 화면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좀 자주 찍어야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미리 촬영을 해오고 이걸 후시 녹음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끝난 와중에 이제 얼룩 관련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뭔가 페인트 클렌저 하세요 이 말보다는 이게 건식과 습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로세스가 나중에 이걸 했을 땐 이렇게 되고 저걸 했을 땐 저렇게 됩니다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리하실 때좀더 유용하게 이 정보를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쉬우셨길 바래요.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이 추위를 이겨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더러워지는 내 차를 보면서 참고 있는 것 또한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세차하게 따뜻해지는 날씨로 그래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좀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얼룩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